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이제 2014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앞으로의 대입 전형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시 집중 상담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2014학년도 수시 상담을 위해서 또 최고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산 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이신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 상담에 앞서서 이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의 핵심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특히 관심을 끄는 몇 가지 부분들이 학생부 반영 비중이 강화된다는 점, 그리고 또 수능에서 수준별 영어 시험이 폐지된다는 점 등일 텐데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전경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학생부 전형의 학생부 비중이 강화된다는 점을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과 2015-16학년도 그리고 2017학년도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현행이라는 것은 현재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15-16학년도라는 것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 이후라는 것은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현재 고3 학생들은 이 학생부 반영이 수시 모집에 한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2015-16학년도에는 수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시에서 대학의 학생부 반영 내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석차 9등급제는 2017학년도까지 계속해서 9등급제를 유지하면서 2019학년도까지 일단 유예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학생부에서 서술형 기록에 관련돼서 비교과 기록을 현행 많이 좀 이렇게 부풀리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5-16학년도에는 서술형 기록의 적정화와 내실화를 지향하겠다. 그리고 2017학년도 이후에는 학생부와 학생부의 성취 평가, 그 다음에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자, 현행 그리고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17학년도까지 어떤 변화가 좀 예견이 될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반영 비중이 강화된다는 것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예비 수험생들이 어떻게 대입을 준비해야 될지 이 부분 서상호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지금 예비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수시 정시에서 학생부 비중이 강화된다는 그런 말은 실질 반영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은 명목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할지라도 무력화되어 있는 그런 전형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런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경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비교과 부풀리기도 사실 비교육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비 수험생들은 지금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만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교육 정상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알맞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실하게 더욱더 학교 생활에 좀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학생부에 이어서 또 대폭 손질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또 수능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전경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수능과 관련해서 이제 변화되는 내용들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과 2015학년, 16학년도 그다음에 역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도 이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현재 우리 고3 학생들은 국어와 수학, 영어가 수준별 수능을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치르고 있죠. 그리고 탐구 영역은 두 과목, 그 다음에 한국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열어놨죠. 서울대는 물론 이제 인문계열에 한해서 필수로 지금 지정을 했는데요. 자, 2015-16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 보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준별 수능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A형과 B형이 폐지가 되는데 국어와 수학과 같은 경우는 2016학년도까지 수준별 수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그 2017학년도 이후 현재 중3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매치를 치르는 해가 되면은 지금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안을 검토 중인데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문과와 이과 구분안 그리고 문과와 이과의 일부를 융합하는 안이 있고 또 문과와 이과를 완전히 융합하는 안 이 세 가지 안을 두고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안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상태고요. 2017학년도 이후에는 역시 탐구 과목은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수준으로 예상을 하는데 하나 달라지는 것은 이제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점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역시 계속해서 EBS와 연계율은 70% 선에서 연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또 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더니 한국사가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필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비 수험생들이 이런 부분이 선택에서 이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될지 윤상현 선생님께서 좀 조언해 주시겠어요? 예, 현행 그 수능의 가장 큰 문제점, 또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또 교사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던 부분이 선택형 수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차차로 영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현재 그 예비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는 고1과 고2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영어 영역에서 수준별 수능이 없어진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제외한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 A형, B형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 예비 고1, 고2 학생들은 영어 수준별 수능이 하나로 이제 그 통합이 된다라는 그 부분에 이제 맞추어서 그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로 되게 되면은 현행 이제 B형 수준으로 이제 고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B형에서 그 현행 수준을 유지했던 수능 수준 B형에서 이제 A형 좀 더 쉬운 수능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중에서는 좀 중하위권 성적대 아이들은 그 학생들 중심으로 A형을 아마 준비를 했을 텐데요.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 B형 수준의 문제를 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국어와 수학 부분은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혼란스러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3 학생들부터는 수능 체제에 있어서 앞서 정경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올 10월에 있을 그 최종 결정을 살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내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이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할 테니까요. 예비 수험생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시 집중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 집중상담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학생과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원자력공학자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수업선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씩씩한 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전형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입시와 관련해서요? 네네, 이번에요.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미래의 전형 그 미래인재 전형 원자력공학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우선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국어 2등급, 수학 2.7, 영어 2, 과학이 2.5, 그래서 국수영과 합 2.3등급입니다. 6월 모평 국어 A가 100분위 81에 3등급, 수학이 77에 3, 영어가 87에 3, 화학 1이 75에 4, 물리가 83에 3등급, 그래서 백분위 합 324에 3.1등급입니다. 네, 비교 활동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바른생활부장, 2학년 학급반장, 3학년 전교 부회장을 했고요. 한국 내과학캠프 및 올림피아드 참가, 교육청 발명교실 발명기초 심화과정을 유수했고요. 프론티어 학생의 부회장도 3년 동안 했더라고요. 동아리 활동은 발명반, 수학관리반, 물리동아리, 봉사동아리 회장을 역임했고요. 3학년에는 레일건 제작동아리 3학년 부장을 했고 봉사활동은 총 192시간을 이수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 표창장이 봉사상, 그 다음에 과학탐구 토론회 은상,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동상, 물리 경시, 영어 경시 동상 있고요. 2학년에 과학탐구 토론대회 금상, 과학 경시대회 동상, 발명 아이디어 대회 동상, 교내 3학년에 과학탐구 토론대회 은상 등 과학 관련 수상이 비교적 많습니다.
희망대학은 1지망 한양대 원자력공학 미래인재 전형이고요. 2지망은 중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다빈치 인재, 3지망은 경희대 원자력공학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서상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또 비교과 활동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성적과 비교과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을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수형과 보면요, 평균 2.3 등으로 비교적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모의 수능도 지금 백분위합 324에 3.1 등급이면 입사관 준비하는 친구로서는 상당히 비교적 양호한데, 다만 우리 학생이 수학비가 77에 3등급이면 이게 3, 4등급 경계선이란 말이죠. 그 부분하고 지금 과탐이 물리화학이 하나는 3등급, 하나는 4등급.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으로서 지금 수학과학이 좀 3, 4등급 경계에 있다는 점이 좀 조금 약점으로 좀 평가가 될 수 있고요. 비교과를 보면 다양한 분야의 고른 수상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강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전공 관련 활동으로 의미 있는 수상이라고 봐주고요. 그 밖에도 이제 총학생회 부회장, 학급회장, 프론티어 학생회장을 3년 동안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구체적 사례를 적절하게 들어서 자소서에 잘만 써낸다면 자기 주도성 등에서도 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내 효용상이나 봉사상,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도 비교적 한 192시간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인성 분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 학생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우리 학생이 또 약점으로 하나 좀 본다면, 다양한 이 활동이나 수상 실적이 있지만 화려하다라고 보기에는, 즉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은 이러한 수상이나 비교과 활동들을 잘 자소서 등에 엮어내는 작업,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자, 우리 학생은 입학사정관 전형만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 질문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지금 여섯 개 다 입학사정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좀 성적하고 이 비교과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학생의 내신으로 이제 학생부 전형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만 가지고 또 입사관 쓰기에도 좀 그렇게 좀 그 비교 우위가 뛰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이 입사관 쓰는 친구 치고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부가 들어가고 약간의 비교과가 섞여 있는 그러한 것을 입사관 전형을 지원한다면 그래도 전공 적합성이나 리더십 또는 자기주도성 이런 것이 비교적 무난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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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한양대와 중앙대 그리고 경희대인데요. 이 대학들의 지원 가능성 좀 점검을 해 주시죠. 예, 우선 1지망이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우리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그 입학사정과 대표적인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전형과목 1단계에서 입사관 종합평가로 이제 100으로 3배수를 뽑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증빙서류인데, 서류평가 요소는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학교생활 충실도, 발전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이거든요. 요 부분은 우리 학생이 좀 어필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요. 만에 하나 1단계가 통과되면 2단계 면접으로 가겠죠. 면접이 지금 작년보다 10% 감소되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인성평가나 지금 전공 관련 기초 학력에 각각 10분씩 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 학생이 지원 동기, 자신의 강점 이런 것을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좀 본인의 저 스펙을 좀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합격자 내신이 2.5등급인데 우리 학생이 2.3등급이니까 자소서 등을 어떻게 쓰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좀 실전과 같은 연습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좀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망을 보면요,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다빈치 인재 전형,
이 전형은 서류 100으로 1단계 3배수 뽑고요. 서류 면접 100으로 이제 2단계를 뽑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빈치 인재 전형은 그 중앙대 유명한 전형이잖아요. 지금 다섯 가지의 인재상을 지금 두고 있는데, 학업 수학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더십 봉사, 자기주도 문화 친화성, 골고루 잘한 학생을 뽑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학생은 어떻게 나열해보면 그래도 빠짐없이 골고루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서류에서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선택서류 및 요약서인데, 특히나 자소서하고 선택서류만 잘만 갖추면 그래도 한번 지원했을 때 좀 승산이 있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 대학도 지금 평균 2.4등급이니까 내신이나 이런 것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삼지망으로 가서요. 우리가 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지금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 여기도 3배수를 서류 100으로 1단계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 40을 지금 반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경희대 올해 좀 바뀐 게요. 면접일을 지금 수능일 이후로 이렇게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부담을 감수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평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형 취지의 적합성,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학업 성취도 및 발전성, 일화 관계성인데, 특히나 이 경희대는 좀 조심할 게 창의적 탐구 정신을 자연계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 창의적 탐구 정신이란 것은 쉽게 해서 수학, 과학 분야에 있어서 학업 기초 역량, 그걸 바탕으로 한 실험 정신, 호기심, 이런 걸 평가한다는 것을 꼭 참고로 좀 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 면접은 인성 면접과 학업 정석 면접이 진행된다는 점, 그 부분도 참고로 해 주길 바랍니다. 네. 자, 이 박사정관 전형을 위해서 서류 준비 그리고 면접 준비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또 어떤 전형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굉장히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살펴보고 추천해 주고 싶은데, 네. 일단은 건국대, 인하대, 아주대, 서울과기대를 좀 추천해 주고 싶고요. 우선 건국대를 잠깐 보시면요. 건국대는 유명한 면접이죠. 1박 2일 면접이라고. 이 전형이 바로 KU 자기 추천 전형인데, 우리 학생이 만약에 하나 1단계에 걸리지 않는다면 2단계로 갔을 때도 지금, 서류와 이제 면접인데, 우리 학생의 그 스펙이나 이런 생활기록을 쭉 이걸 보니까 나름대로 면접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전년도에 한 13.8:1인데, 개별 면접, 집단 면접, 발표 면접, 충분히 우리 학생의 능력으로서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좀 추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하대 인하 타스피 인재 전형을 한번 보면요. 여기는 좀 다른 전형과 달리 지금 학생부 100이 지금 1단계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합격자 평균이 2, 3등급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1단계 패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지고, 2단계로 넘어간다면 심층 면접 50이 포함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본다면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거고요. 또 인재상도 보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잠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학업 역량 진보형 인재란 말이죠. 자기주도성, 잠재 가능성, 학업 역량. 전체적으로 좀, 우리 학생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자소서 등에 자신의 역량을 표현해내느냐, 이 부분만 잘 엮어내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학교 생활 성실히 하면서 준비 열심히 했을 텐데, 마지막 남은 기간 자기소개서 등 서류 전형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는 우리 학생은 다양한 활동과 수상 실적을 바탕으로 입학 사정관 전형에 도전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시에서의 합격 가능성을 고려해 다소 합격 가능성이 높은 중위권 대학에 수시로 지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 등급은 수학B와 과탐을 3등급으로 올리시고요. 추천 전형은 희망대학 외에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 인하대학교 인하타스피인재 전형 등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선생님 꿈꾸는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제 성적으로 희망 가능한 대학의 합격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의 먼저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2.4등급, 수학 2.17등급, 영어 3.67등급, 과학 2.13등급.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국수영과 평균이 2.5등급입니다. 자, 계속해서 6월 모평 성적입니다. 국어 A형 100분위 68에 4등급, 수학 B형 100분위 53에 5등급, 영어 B형 100분위 30에 6등급, 과학탐구는 화학1과 지구과학1을 각각 4등급 획득했습니다. 비교 활동 볼까요? 네, 비교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학급 부반장 했고요. 과천 과학관에서 과학 체험 활동을 했었고, YSC 청소년 과학 탐구반에 선정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회 독서 토론 논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가했었고요. 동아리 활동으로는 문화 비평 논술 연습반, 또 사이언스 클럽에 활동했었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530시간에 참여했습니다. 3학년까지 봉사활동 총 77시간 활동했습니다. 수상 내역은 과학 관련 그 경진대회 표 장려상 등이 있었고요. 또 표창장, 그 봉사부문 또는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창장이 많았고, 과학 경진대회 관련된 상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로 여러 과목에 있어서 학업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3학년 때는 교내 지구과학 경시대회에서 수상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은 1지망 공주대 지구과학 교육과 일반 전형, 2지망 당국대 과학교육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3지망 전북대 지구과학 교육 전공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과학 교사가 되겠다는 아주 강한 그 진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선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먼저 그 교과와 비교과를 살펴드릴 텐데요. 교과 성적을 살펴보시면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좀 우수한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영어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의 그 희망 전공인 지구과학 부분에 있어서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의 성적을 비교해 보면 지구과학 1은 2등급이었고요. 지구과학 2는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 또 희망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과목의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학생의 장점이고요. 그 밖에 다른 과목, 그 자연계 학생한테 유리한 수학과 과학 또는 영어까지도 성적이 학년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학생이 가진 교과에서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자소서에서 좀 잘 적절하게 녹여낸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는 교과 성적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4등급 이하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장래희망과 관련된 이제 수학과 과학 이 부분에서 좀 약한 성적이 좀 아쉽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교과 성적은 매우 우수하나 지금 모의고사 성적은 조금 부족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 좀 있으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유리하고 불리할지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공주대 지구과학 교육과를 1지망에 희망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 학생부 100%, 2단계에서 학생부 90%와 면접 10%를 통해서 전형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수학 B, 영어 B, 과탐 등급 합이 10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6월 모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도 그 대학에서 발표한 점수와 비교했을 때 아주 이렇게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이 비교과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부가 굉장히 많은 학생부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그 면접 비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9월 모평을 통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당국대 죽천 캠퍼스의 과학 교육과입니다. 수시 1차에 있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이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3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의 3등급을 획득해야 됩니다. 현재 6월 모평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 학생부 교과 성적도 매우 우수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학생부 교과의 부족함 또는 다른 그 만회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전형 요소가 없다라는 것도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전북대 지구과학 교육 전공인데요. 수시 2차에 있는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단계 3배수를 선발하는데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요. 2단계에서 학생부 80%와 면접 2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수비, 영비, 과탐 중에서 2개 영역 4등급이어야 하고요. 전년도 그 기준을 봤을 때 학생부 최종 입학자의 교과 등급이 2.51등급인데요. 현재 그 6월 목표 기준으로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지만 수비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준다면 수능 최저 기준 충족 가능성이 있어서 지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수능 최저 기준만 통과한다면 학생부 교과 성적도 무난한 편이고 또 면접 능력도 충분히 발휘가 된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모집 인원이 좀 적다. 4명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 가능성을 한번 쭉 점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전략에 대해서 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이제 장점이 있는 부분이 비교과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그 수능 성적을 활용한 정시 전형이나 또 수시 그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수시 전형에는 좀 불리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강점이 있는 그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 입사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사 전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서류 준비가 될 텐데요. 그 서류 준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기소개서. 우리 학생이 지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도 돋보이고요. 교과 성적도 학년이 거듭되면서 향상되고 있는 부분. 이러한 그 학생이 지니고 있는 많은 장점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면접 그 입사 전형에서는 면접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와 병행해서 면접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서류 준비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도 좀 급선무일 것 같고요.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수시원 수접수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소개서는 잘 되나요? 네, 자기소개서 쓰고는 있어요. 네, 막바지 작업 잘 하셔야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어떤 전형들을 좀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지구과학 교사를 꿈꾸고 있고요. 아까 앞서도 지구과학 교육과와 관련된 학과들을 전부 지원하고 있는데 그 해당 대학에 지구과학 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을 잘 찾았는데 전형 자체를 지금 최저 기준이 있는 일반 전형 또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으로 지금 지원 전략을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사 전형이 유리하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해당 대학의 입사 전형으로 바꾸어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당국대 죽정 캠퍼스의 과학교육과입니다. 전형 자체를 저는 그 DKU 인재사정관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30% 들어가고 서류가 70% 들어갑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70%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또 자소서나 기타 서류 준비를 충실하게 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출 서류 중에서 보시면 에듀팟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데 저희 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에듀팟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그 비교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에듀팟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주대 지구과학 교육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주대에서 잠재력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 50%와 심층 면접 5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이 충분히 그 비교과 또 교과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류 작성을 충실히 하고 2단계에서 그 면접에 대한 대비를 충실하게 해준다면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북대 지구과학 교육 전공인데요. 수시 1차에 있는 큰 사람 전형입니다. 앞서 전북대학교 수시 2차에 있는 일반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다.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능 최저 기준이 2개 영역 4등급, 수비, 영비, 과탐 3개 중에서 2개를 4등급을 획득하면 되는데 조금만 노력한다면 수능 최저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면접만 무난하게 치러낸다면 또 최저 기준만 맞춘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도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추천을 해주셨지만 다만 입시 전형에 있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보라는 말씀이셨는데 잘 이해했죠? 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 얻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지구과학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유리한 학생이므로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서류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에 비해 부족한 편이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 등급은 추천해드린 대학 중에 전북대학교 기준에 맞춰서 수비, 영업비, 과탐 2개 영역 4등급까지 올리시기 바라고요. 추천 전형으로는 단국대 DKU 인재사정관 전형 과학교육과 공주대 잠재력 우수자 전형 지구과학교육과 전북대 큰사람 전형 지구과학교육 전공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2014년 수시 상담 세 번째 학생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경영 컨설턴트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학 전형 좀 구체적으로 잡혔습니까? 입학 사정관제를 주로 쓰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제가 합격할 수 있다 없다를 당락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네. 걱정이 돼서 신청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성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국어 1.8, 수학 2등급, 영화 1.6, 사회 1.3, 국수영사 평균 1.6등급이고요. 6월 목표 국어가 98의 1등급, 수학이 96의 1, 영어가 87의 3등급, 법과 정치가 94의 2등급, 사회문화가 91의 2등급, 국수영사 100분의 합 374의 1.75등급입니다. 네, 비교 활동 보겠습니다. 예,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반장을 했고요. 그다음 학생의 교육 홍보 부장을 했고요. 원서와 함께하는 영어 독서 캠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영화반에서 동아리 회장, 그다음에 부회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착한 경제반 활동을 2년 동안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123시간을 이수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 과학의 달 교내 과학 신문 콘테스트 금상, 수학 경시대 동상, 사회 경시대 경제 부분 금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우등상, 리더십상, 봉사상 이런 걸 받았고요. 2학년에는 효행상, 교내영어, 심층영어, 에세이 쓰기, 은상. 그다음에 1학기, 2학기 우등상을 받았고요.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대상, 영어경시대의 동상, 봉사상. 지방대학은요. 1지망으로는 성균관대 경영학과 성균인재전형, 2지망 한양대 경영 미래인재, 3지만 성대 경영학과 일반학생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교과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 모의수능 성적이 비슷한 1등급대 상향에 해당하는 학생인데요. 경영 컨설턴트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학생 우선 성적을 보면요. 내신 성적이 국수영사 4개 교과 평균 1.6. 상당히 좀 우수한 학생이고요. 그 영역별로 좀 고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수학이 상대적으로 보면 2등급인데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고요. 근데 모의 수능을 보면 지금 100분위 합에 374에 1.75. 내신보다는 조금 좀 낮은데
그 특히 수학이 1등급으로 굉장히 좀 우수한 편이고요. 문제가 좀 하나 있다면 영어가 지금 87에 3등급이면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 즉 2, 3등급 경계선상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만 노력하면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자, 비교과를 좀 보면 우리 학생은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분야의 고른 수상 성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진로 희망이 경영 컨설턴트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경제 분야 이런 데에서 적지 않은 수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공 적합성은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총학생회 홍보부장 또는 학급회장을 다섯 학기나 했단 말이죠. 요런 부분이 물론 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리더십이 평가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을 잘만 포장한다면 리더십 부분에서도 충분히 우수성을 입증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요 총 4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비교적 적지 않은 123시간 이런 부분에서도 인성이나 또는 자기주도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우수한 비교과 실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유리하고 또 불리할지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나 비교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교과와 그 다음에 비교과 수능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고요. 다만 이제 내신이 1.6등급입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쓰기에는 약간 좀 모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배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도 좀 비교적 우수하고 비교과도 우수하기 때문에 그 둘이 동시에 반영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좀 적합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학생부도 우수하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염두에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한 성적, 영어만 지금 좀 보완된다면 네.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높은 대학에 우리가 우선 선발 최저 기준 가장 높은 데가 이제 가장 높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국세형 우리가 등급합 4, 네. 요 정도까지 지금은 4는 좀 안 되지만 4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논술 전형에도 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학교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한번 지원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나 좀 가능성이 있을지 예. 짚어보죠. 우리 학생이 이제 일지망부터 좀 화면을 보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일지망 성균관대 경영학과 이제 성균 인재 전형을 좀 희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성대의 가장 특징은, 큰 특징은 간소화해서 입사관 전형을 성균 인재전형으로 통합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이외에 추가 증빙자료는 없고요. 스포츠과학과 제외한 모집단이 이제 면접도 이제 없어진 측면이 있고 모집인원이 좀 상당히 좀 증가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보면요. 최저 기준이 좀 변경이 됐죠. 탐구가 이제 한 과목으로 바뀌었고요. 제2외고 한문도 한 과목으로 인정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선 선발에서는 당연히 서류 비중이 절대적이죠. 일반 선발로 가면 서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미충적으로 불합격한 사례가 불합격한 사례가 작년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교과 학생부 교과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 놓고 보면 지금 작년도에 우리 합격한 성대 이 경영학과 합격한 학생들이 1등급 대였다라고 보면 우리 학생은 학생부상으로는 1.6등급이기 때문에 굳이 못 쓸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봐지고 아까 학생하고도 이제 마찬가지 아까 우리 윤상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류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그렇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지망에서 지금 한양대 경영 미래 이제 전형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1단계 3배수를 입사관 종합평가로 하고 2단계는 면접 50을 지금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 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것인데요. 지금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이나 학교 생활 충실도 발전 가능성 성장 잠재력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공 적합성하고 학업 역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의 수상이나 비교과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전공 적합성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도 학생부 교과나 이런 거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으면 1단계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 지금 면접이 작년에 비해서는 10% 감소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양대 미래 인재 전형의 합격 가능성이 점쳐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은 이제 지원 동기라든지 자신의 강점, 성장 잠재력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좀 서류 평가 내지는 면접에서 충분히 보여준다면 충분히 지원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재망으로서는 이제 성균관대 경영학과 일반 학생, 쉽게 해서 논술 전형이거든요. 지금 우선 선발 70%는 학생부 30에 논술 70, 나머지 30%는 학생부 50에 논술 50으로 좀 뽑고 있고요. 반드시 4개 영역 응시를 하도록 하고 지금 최저 균형이 문제인데 지금 3개 영역 등급합이 4 또는 수, 영, 100분야합이 193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학생은 지금 이 최저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조금만 영어 같은 경우 지금 아까도 이제 영어 문제 됐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AB형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학생이 만에 하나 지금 중하위권 아이들이 지금 A형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등급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수능 준비에 좀 충실히 해줘야 될 이유가 있고요. 네. 성대 논술 유형은 지금 국어사회의 통합형인데 우리 학생이 성대를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학에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대는 지금 통계도표형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말이 배점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영어가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영어 제시문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최저 기준도 충분히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면 성대는 충분히 지원한다면 가능성이 있고 전년도 경쟁률이 49대1 그러면 거의 50대1임에 불구하고 수능에서 최저 기준 그거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경영학과가 이제 8-9대1 정도 나오고 그보다 이제 낮은 학과인 인문과학과 등 4-5대1이니까 네. 수능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를 제외하고 또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은 지금 수능 모의 성적 이제 9월 나와봐야 알겠지만 1, 1, 3, 2 그 이 정도 나오거든요. 3개 영역 등급합이 지금 4는 충족이 됩니다. 국수형 4는 안 되지만 4개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 4는 지금 충족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정시에 지원하기 어려운 대학 그 중에서 강점인 수리도표가 출제되고 약점인 영어 제시문이 좀 빠지는 그러한 일반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은 성대 한 대를 지금 희망했지만 대학의 서열을 꼭 매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보다 조금 높다라고 하는 연대 고대가 그럼 성대 한 대보다 무조건 어렵느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 학생의 강점이 많이 출제되거나 그런 대학이 훨씬 유리하다고 봤을 때 예.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금 국수형 등급합이 4는 아니지만 영어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면 그러면 국수형 합이 4라는 전제가 깔리면 통계도표가 출제되고 영어 제시문 빠지는 연대 고대도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 밖에 대학으로서도 뭐 중앙대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학생한테 하나 또 조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6월 모평 기준으로 봐서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서는 경영학과 기준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 판단해 봤더니 국민대선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대 수준의 대학을 수시 2차에서 대학별고사를 하나 보험 삼아 이게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다. 네. 만에 하나 수능 성적이 내 목표치처럼 잘 나오면 그걸 버리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그 생각보다 안 나온다면 그 대학을 또 지원해서 가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학과를 상당히 좀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입사관 전형은 학과를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시에서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이라면
유사학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던 입학사정관 전형과 더불어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이 수리논술이 포함이 되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일반 전형, 이 논술 전형까지 선생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좀 최저 등급을 맞춘다고 하면 다시 생각하고 있는 대학들보다 조금은 더 상위권의 대학들을 지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경 선생님께서 네. 이 논술 준비 막바지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이제 서상원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요. 우리 학생이 영어 백분위가 지금 87%입니다. 그러면은 2%만 남은 기간 올리면은 사실은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언수의 합이, 그러니까 국영수 합이 4등급까지 되면 연대와 고대 우선 선발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망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서 입학처에 들어가면 논술 기출문항과 문항 해설, 모범답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 대학의 논술 경향성을 좀 잘 파악하고 있다면 논술 대비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영어 성적에서 조금 향상이 있다면 조금 더 네.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해서 욕심을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논술 전형도 혹시 고민해 봤나요? 네, 학교에서 수업은 듣고는 있는데 네. 학교에서 모의 논술을 봤었는데 결과가 많이 안 좋아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외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 제가 쓰는데 이런 내용을 쓰는 게 맞는가 옳은가 고민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으로 최고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고치 전경호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은 교과와 모의고사가 고루 우수한 학생인데요. 비교과가 매우 화려하진 않지만 진로 희망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으므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눈여겨보면 좋고요. 수능 성적 향상을 전제로 한다면 논술 전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시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어 점수를 보완해서 수능 점수를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목표 점수는 각 추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특히 영어 점수는 원점수 기준 98점에서 만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합니다. 추천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 한양대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는 수리통계가 포함되고 영어 제시문이 제외되는 대학의 우선 선발로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국민대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 명의 학생을 위한 수시 집중 상담 해봤습니다.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윤상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집중 상담 이어집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